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2교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파트너스의 김찬영 이사님, 홍콩에서 직접 공수에 온 건 아니고 공수에서 스스로 나타나셨는데요. 아마 보시면 저분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삼성자산운용에서 네. 우리 예전에 유가 막 흔들릴 때 네, 그때 네. 유가 선물 이야기도 해주시고 기억에 남는 한 해였어요. 지난해. 네. 예. 저한테도 네. 회사를 옮기셨네요. 네, 지난 가을에 이 코로나 시국에 예. 이 어떻게 또 뜻하지 않게 홍콩에도 ETF가 있거든요. 있겠죠. 예, 예 그 좀 회사 하나가 한번 홍콩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감사하게도 해주셔가지고 예. 또 제가 또 딸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또 이 친구는 굉장히 해외에 사는 걸 이렇게 꿈꾸는 아이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50대 아저씨지만 해외에 사는 걸 꿈꿔요. 아, 그러신가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친구가 있고 그래서 해외 예. 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주저하려고 했으나 저희 따님께서 이제 가보겠다. 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가족 다 같이 이사 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예. 홍콩은 요즘 어떻습니까? 특히 뭐 코로나라든가 한동안 홍콩에 대한 좀 네.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와서 네. 걱정스럽기는 한데. 네네. 일단 뭐 코로나 상황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홍콩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한국에 간다고 하면 예.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야, 그거 위험한 데 아니니 한국은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한국은 또 홍콩이 좀 요즘 예. 뭐 봉쇄다 이래가지고. 예예.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상황 뭐 숫자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예. 비슷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겁니까? 홍콩의 상황 아니면 뭐 네. 바깥에서도 오늘은... 이런저런 금융시장 돌아가는 것을 보시죠. 네네네네. 오늘 뭐 당연히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네. 홍콩에 이사를 가서도 예. 계속 꾸준히 이제 홍콩에서도 굉장히 이걸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저도 계속 봐왔는데 여기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주식에 관심이 참 주로 있으시죠? 예. 네,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특히 뭐 오늘 같은 날은 또 앞서 말씀하신 AMC나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네. 자꾸 뭐 중국 주식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네. 이제 중국 주식 투자 관련한 얘기를 조금 나름대로 좀 재밌게 준비해서 네. 좀 관심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네네네. 제가 시작하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혹시 이 책 아십니까?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네. 읽어봤어요. 예, 우리 네, 이게... 전 세계를 100명의 마을로 압축해서 예. 뭐 100명의 마을이라면 뭐 건강한 사람은 32명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이 책 모르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게 보통 제목은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면인데 그냥 가끔 머리가 막 복잡하고 이럴 때 네. 뭔가 이 책 보면 되게 명쾌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리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편, 뭐 환경 편, 뭐 이런 거 있죠. 뭐 네. 백인들은 인구는 몇 프로 안 되는데 환경 네. 오염되는 물질은 제일 많이 쓴다고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있고 네, 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100명이라고 하면 여자가 52명이더라고요. 네. 남자가 48명이고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렇군요. 딱 50대 50은 아니다. 네, 50대 50은 아니죠. 이성애자랑 동성애자가 있잖아요. 네. 제가 감 한번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이성애자, 동성애자가 몇 분씩? 99대 1이냐, 뭐 90대 10이냐 네네네네네. 이거죠? 네. 이 프로님 감 좀 제가 한번. 아. 지금 아마 92대 8? 네. 92대 8? 어유, 감 좋으신데요. 비슷해요? 네. 이성애자가 90%고 90%. 예, 동성애자가 예. 10%랍니다. 마지막 예. 한 문제만 더 드릴게요. 네. 그 100명이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이 중국어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전 세계 그거야
인구 계산하면 되니까 4분의 네. 1에다가 기타 등 더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아, 17명이랍니다. 100명 아, 중에. 100명 중에? 네. 중국인만 중국말 쓰는군요. 뭐 그 근처만 예. 하나 봅니다. 영어는 예.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영어가 한 3분의 1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영어 네. 9명입니다, 100명 중에. 진짜 얼마 안 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가끔 이 책 보면 막 네. 복잡하고 이럴 때 뭐 주식도 복잡하고 막 뭐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힘들 때 이 책 보면 좀 명쾌해지고 제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그게 세계 전 세계에서는 요만한 조각에 불과하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서문에 이제 이 책 보다 보면 행복해질 거다 본인이 예. 뭐 명쾌해져서 행복해지는 것도 있고 내가 예를 들면 뭐 내가 생각보다 되게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도 있고 제가 이 책으로 왜 시작을 했냐면 예. 제가 작년 말에 이제 홍콩에 있을 때 그 신문에 이제 한국 신문 기사에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이 이제 드디어 이제 100조 달러를 돌파했다 네, 이런 예.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예.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봤던 것 같아요. 100조 예, 달러. 예.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식 가끔 이 프로님이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네. 내가 돈 줄게 전 세계 주식 다 줘 애플도 주고 테슬라도 주고 내가 다 가져갈게 네. 그럼 100조 달러가 필요한 거죠. 예예. 예, 네. 근데 이제 단위가 너무 크니까 얼마 감이 안 오죠. 예. 예. 그냥 오늘은 100이라고 해볼게요. 네, 예 그게 전 예. 세계 주식이 100이잖아요. 예. 그럼 미국 주식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막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50? 네. 50이 조금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2에서 43 정도? 예. 이 정도거든요. 아. 네. 그 다음 순위가 중국이 따라붙는데 예. 중국이 한 15 정도 됩니다. 중국 주식의 시가총액이?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이 가치가 네. 100이라고 하면 미국은 42, 중국은 15 정도시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한국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국은 2.4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시가총액이 예. 뭐 2,2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까지 합치면 2,600조인데 그럼 뭐 환산하면 음흠. 뭐 2.4조 달러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럼 이제 100 중에 2.4가 한국인 거죠. 예. 네. 근데 재밌게도 애플 주식 하나가 2.4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 시가총액이랑 비슷하거나 넘었다 뭐 이런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전 세계 주식이 100이라고 하면 애플이 2.3인 겁니다.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 네. 그 밸런스 맞추려면 네. 우리나라 주식 갖고 있는 돈만큼 애플도 갖고 있어야 네. 리즈너블한 투자다란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전 세계가 약간 또 글로벌 시간이니까 예. 이제 그냥 계속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보시다가도 예. 내가 전 세계 주식 중에 어떻게 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분산이 돼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전 세계의 주식을 다 모으면 100 정도 되는데 채권을 다 모으면 예. 130 정도 됩니다. 채권이 더 많다는. 예, 채권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채권이 좀 더 많아서 네. 보통 그래서 전 세계 주식 비중, 전 세계 채권 비중을 이제 해보면 예. 보통 4:6 정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100:130. 예. 그래서 전 세계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4:6으로 놓아서 보통 이제 자산 배분이란 걸 할 때도 주식을 40%에 네. 채권을 60%를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는 자산 배분도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럼 그냥 담은 거군요. 그 비율대로. 네, 그 비율대로 담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렇게 있어서 예.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들을 자산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실물 시장이 자산 시장에 압도당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실물은 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자산 시장만 예. 버블이 생긴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을 보통 주식 100조, 100, 네. 채권 130, 그리고 주식 채권 이제 백단에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파생 상품은 주식하고 채권보다 더 큽니다. 그렇겠죠. 거기는 얼마든지 달려들기만 하면 내기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그냥 막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선물이나 옵션은 이제 장내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네. 이런 건 다 합쳐도 100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주식 네. 채권 뒤에 백단에는 더 많다. 엄청난 파생 상품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이라는 자산 시장이라는 게 주식 100에, 채권 네. 130에, 예. 뭐 파생 800에 예. 뭐 이렇게 엄청난 게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거의 바탕이 되는 실물 시장이라는 게 요즘 GDP 정도? 네, 지난주에 예. 한국 GDP가 전 세계 10위를 차지했다고 예. 막 타전을 했거든요, 신문에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 GDP를 합치면 네. 아까 100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전 세계 예. GDP 하죠 80 정도 됩니다. 80. 시가총액보다는 좀 작다는 거죠? 네, 좀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합은 이제 80조 달러 정도 되고요. 네. 전 세계 그러니까 GDP의 합은 80조 달러 정도 되고 주식의 합은 100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네. 살짝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까 분명히 미국 시가총액을 제가 분명히 40
2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미국의 GDP 미국의 GDP는 전체 80 중에 얼마 정도를 차지하냐면 보통 2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거는 4분의 1인데 4분의 1인데 주식시장 차지하는 거는 뭐 40-50% 정도. 40-50%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그만큼 오버슈팅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네. 미국 기업들이 꽤 괜찮은 똘똘한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경제 규모 대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GDP랑 시가총액이랑 이제 비교를 해봐가지고 네. 미국은 GDP는 20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40이니까 거의 한 200% 정도 돼요. 200% 정도 되죠. 그게 그래서 버핏 지수라고 하는 그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 얘기로 이제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의 버핏 지수가 180을 넘었다 이런 얘기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다. 우리도 뭐 대충 키하고 몸무게하고 비교하잖아요. 예. 네, 대충 키가 뭐 180 정도 되면은 몸무게가 뭐 얼마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GDP가 뭐 20 정도 되면 얘는 몸무게는 뭐 30 정도까지 시총은 걔는데 40은 좀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이제 네, 할 수가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130을 살짝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주식 시장이 뭐 떨어진다 이렇게 네. 예측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예.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의 꼭대기 앞으로 하락을 외치는 분들의 예. 1번 논거가 항상 이 GDP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크다. 예. 특히 미국이.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30% 140% 정도 높게 시가총액이 거래가 되고 있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GDP와 시가총액 예, 비율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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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그래서 그 비율을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걸 데이터를 어찌어찌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군요. 아, 그렇죠. 나라마다 심하죠. 나라마다 아주 심하더군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거는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히스토리컬리 주식 시장과 GDP 규모를 보고 주식이 오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네. 이 나라 거하고 이 나라 거를 비교해서 어디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요. 프로님이 더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게 나라마다 무조건 뭐 기업들이 다 상장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네. 나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상장돼 있어서 시총에 반영이 되고 아니면 국영 기업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예. 그래도 나라는 똑같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굳이 뭐 얘는 100%고 얘는 120%고 더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너무 살이 많이 찌면 네. 그러니까 아까 키 대비해서 지나치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그렇죠. 200이 넘고 300이 넘으면 이건 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네. 참고로 미국은 180을 넘어본 적이 당연히 없습니다. 예. 뭐 닷컴 버블이고 뭐 어느 상황에서도 18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시가총액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GDP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완전히 이제 괴리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말씀 장황하게 왜 드렸냐면 사실 저는 이제 뭐 주식이 내리고 오르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제 능력 밖의 일이고 제가 이제 사실 지난주까지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아 한국에 오셔서 네네네 해제가 돼서 나왔는데 예.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뭐 언론이든 전문가 분이든 유튜브든 그 미국에서는 이제 stock usually goes up이라고 예, 예. 보통 주식은 오르는 거야. 그렇죠. 주식이 어떻게 내리기도 해. 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이번 주에 분위기가 네. 이게 반전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업계에서 좀 일을 했지만 저는 또 신조가 아무도 믿지 않는다거든요. 네. 네, 네. 사실 뭐 내린다는 사람 말도 믿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사람도 믿지 않고 제가 믿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네. 이제 배분만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주식도 갖고 있지만 네. 미국 주식도 갖고 있고 중국 주식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뭐 전체 시가총액에 대비하면. 예. 100에 대비하면 한국은 2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자국 편향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반 정도는 한국 주식에 덜어놓는다고 하고 예를 들면 1억이 투자 자금 전체인데 주식에 네. 예. 그럼 5천은 한국에 덜어놓는다고 하면 나머지 5천 중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3,500 정도는 미국이면 예. 1,500은 중국에 해야 되지 않을까. 굳이 네. 심플하게 나누더라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큰 손실을 막는데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큰 손실을 막는다. 네, 왜냐하면 오늘은 또 중국이 많이 빠졌지만 예를 들면 한쪽의 국가로 갔을 때 네. 이게 완전히 한쪽이 무너졌을 때 이제 데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예, 예. 예. 뭐 손실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손실에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는 게 결국 이익을 얻는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상적인 비율은 아까 3,500과 1,500 정도가 아닌가. 네. 그래서 혹시 나눠서 하는 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담는 이유가 네. 야, 미국 주식 오르면 중국 주식도 오르는 거고 중국 빠지면 미국 빠지는 거지. 네. 그걸 뭘 그렇게 나눠. 똑같은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만 그렇게 하실 수 하실 수도 있죠. 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계속 그 이제 뭐 usually goes up 주식은 네. 계속 오른다와 함께 양대 산맥이 하나 있었잖아요. 달러는 계속 내린다. 예. 근데 이번 주에 계속 환율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죠. 예. 네,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제 도도히 흐르는 알겠어요. 강물처럼 달러 가치는 또 떨어지니까 또 중국 주식도 분명히 네, 좀 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중국 주식도 좀 관심 갖고 네. 담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 저렇게 생소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는 않을 텐데 네네네. 중국 주식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네. 시장도 복잡하고 네. 미국은 나스닥 아니면 뭐 그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랑 너무 비슷하니까 심플한데 우리도 거래소 맞습니다. 코스닥은 아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시장도 막 복잡하고 네네네. 뭐 여기 거 살 수도 없고 저기 거 살 수도 없고 네네네. 여기 가면 있는 게 저기 가면 또 없기도 하고 네네네. 뭐 둘 다 있기도 하고 네네네. 가격도 다르고 네네네. 가끔씩 막 분식회계 하고 CEO 잡아가고 네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이 불안한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네. 좋습니까? 네, 그래서 뭐 중국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뭐 조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해외 주식 보유 현황에서 미국 주식이 80%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주식은 한 9%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좀 미국 주식이 좀 많다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냥 쪽지게처럼 딱 찍어드리려고요. 오늘은 중국 주식 중에 아, 요거 하고 있어라. 네, 요거 괜찮습니다. 저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좀 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안 굳이 뭐 그렇게 부탁한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제가 여기 방송 그 글로벌 시간에 계속 중국 네. 주식시장 너무 복잡해요가 결국 결론 기승전. 네. 아, 모르겠습니다. 뭐가 뭐 창업판이고 뭐가 뭐가 뭐예요? 뭐 커창반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왜 시황을 한참 들어야 되냐고요, 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중국 쪽에서도 결국 이제 뭐 우리 뭐 4차 산업 혁명도 있고 뭐 중국의 뭐 구경제 신경제도 있고 네. 뭐 얘기가 많지만 저도 이제 뭐 그게 5G가 됐든 클라우드 컴퓨팅이 됐든 뭐 전기 자동차가 됐든 이런 산업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계속 예. 희망이 있다 보거든요. 음흠. 네. 근데 이런 기업들 모여 있는 게 아까 좀 복잡하다고 하신 뭐 거창반, 뭐 창업판 이렇게 하는데 네. 요거를 딱 오늘은 좀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중국은 주식 시장이 서울, 부산, 제주도에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도 시장이 하나 있고 부산에도 예. 있고 제주도에도 있거든요. 있는 셈이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그쵸? 뭐 서울에만 있다고 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을 상해라고 하면 부산을 심천이라고 하고 예. 홍콩을 이제 제주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각각 그 세 개 지역에 각각 코스닥이 붙어 있어요. 네. 코스닥이 붙어 있습니다. 코스닥이 붙어 있는데 예. 이 각각 코스닥들의 대부분 그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 최근에 뭐 선프로에서도 뭐 광고나 이런 걸로 많이 들어보셨어요. 항생테크. 네. 거기 제주도의 코스닥입니다. 중국으로 따지면 홍콩에. 네. 네. 코스닥. 홍콩에 있는 예. 기술주들 모아놓은 거죠. 알겠어요. 네. 기술주들 모아놓은 건데. 거기는 딱 30종목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텐센트, 샤오미, 알리바바 뭐 들어보셨던 거 다 들어갑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난 모르겠고 어차피 난 중국 주식이 전혀 없다. 그럼 네. 항생테크에 계속 투자하시는 것도 뭐 매달 20만 원씩이라도 네. 예. 저는 사실 중국 주식을 따로 사진 않고요. 제 연금 자산만 중국 주식을 넣어 놓거든요. 예. 연금은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10년 있다 열어보려고 그냥 중국 네. 주식 갖고 있는데 예. 제가 갖고 있는 중국 주식이 부산에 있는 코스닥이에요. 그게 항생테크 아닙니다. 그거는 제주도는 그렇죠. 아까 제주도 테크 네, 제주도는 이제 홍콩이니까 예. 홍콩의 약간 코스닥 느낌이 항생테크고 항생테크고 부산의 코스닥은 부산 이제 심천의 코스닥은 예. 이제 저희가 차이넥스트라고 합니다. 차이넥스트. 네, 예. 차이넥스트인데 그걸 예. 뭐 또 창업판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부산에도 코스닥이 하나 달려 있다. 예. 이게 네. 창업판이다. 네, 창업판이다. 지역적으로 심천에 있다. 네, 심천에 있다. 심천에 있고 가장 유명한 종목이 그러니까 네. CATL이라고 있습니다. 아, 알죠. 예. 네. CATL.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시장을 대표하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올라가 볼까요? 그 이제 상해로 올라가면 서울. 예. 서울의 코스닥을 쿼창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스타 50 지수라고 하는데 예. 상해에 있는 별 50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아~ 예, 이제 네.
여기 대표 기업은 SMI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반도체. 알겠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코스닥은 기업이 50개가 묶여 있고요. 네. 부산에 있는 코스닥은 100개가 묶여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제주도 아까 30개라고 했잖아요. 30개 모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50개, 100개, 30개 있습니다. 숫자가 그게 다예요? 네, 그 종목이 답니다. 오, 그러니까 뭐, 사실 새로 IPO도 안 하나 봐요? 100개 딱 맞춰놨으면 101개 만들기 어색해서 안 받을 것 같은데? 아,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스피 200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 사실 종목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있지 않습니까? 항생 테크 지수 30개다 이거죠, 그 말이죠? 맞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네, 있습니다. 네. 스타 50이 딱 50개 뽑은 거다. 네, 네 50개 뽑은 알겠어요. 거고. 예. 그 부산에는 이제 딱 100개 뽑은 거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각각 이런 종목들에 좀 장기 투자하시면 예. 특히 오늘 하락을 많이 했다고 아까 보니까 뭐 4% 5% 막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날은 조금씩 조금씩 더 사서 모으시면 저는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개 중엔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실 수 당연하죠. 네, 당연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 이걸 구분해 드려야 되는데 예. 일단 제일 우리 뭐 라면에도 무슨 뭐 순한 맛, 뭐 매운 맛, 네. 뭐 중간 맛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일단 순한 맛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 순한 맛. 난 심장도 좀 약하고 좀 이렇게 좀 진중한 게 좋다. 나는 5%씩. 네. 나는 AMC 이런 거 못한다. 예. 나는 간이 작다. 이런 분 제주도로 가시면 됩니다. 아, 항생테크. 네, 항생테크. 여기는 그 텐센트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알리바바니까 다 등치가 큽니다. 아, 웬만하면 잘 안 흔들리고. 예, 물론 텐센트도 막 10% 빠지고 하지만 워낙 기업이 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변동폭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 30기업의 변동폭은 알겠어요. 다른 부산이나 서울도보다는 약간 작다. 네, 작습니다. 가끔 CEO가 잡혀가서 그렇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중간 맛. 예. 중간 맛은 어딜까요? 중간 맛은 네. 심천?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힘천입니다. 힘천, 네, 힘천입니다. 그래서 힘천이 그나마 중간 정도. 예. 이게 오르고 내린 폭도 중간 정도 되고. 예. 네. 제일 당연히 매운 맛은 그 SMIC 있다는 커창반이에요. 커창반이 있습니다. 커창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매운 맛. 예, 제가 홍콩에 있는 홍콩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네. 커창반은 보통 어떤 지수야 이렇게 물어보면 영어 단어가 처음 딱 나오는 게 아, 그건 하드코어야 이렇게. 네, 그냥 AMC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 너무 많이 변화가 심해서 실제로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 제주도에 있는 항생테크는 예. 되게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텐센트 예. 다 천조 막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등치가 큰데 그 이제 부산으로 가면 작아지고 네. 상해로 가면 더 작아집니다. 네. 알겠어요. 위로 갈수록 네네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 모여 있는 코창반이 흔들림도 네. 심하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흔들림이 심하고 하나 더 이제 딱 마지막으로 이게 성격을 짚어드리면 네. 제일 하드코어인 상해에 있는 코창반이라는 그 상해 코스닥은 예. IT가 대부분이에요. 7할 8할이 IT입니다. 그럼 네. 뭐 IT 말고는 코스닥에 있을 만한 게 바이오. 네, 바이오도 있고 바이오는 10%밖에 없고요. 예, 대부분 IT다. 예, 다 IT다. 커창반은 예, 예. 커창반은 근데 부산에 있는 거는 IT가 별로 없습니다. 헬스케어가 많아요. CATL 있다고 했는데 네, CATL 있는데 아, 이건 바이오 IT는 한 20%밖에 안 되고 헬스케어가 3, 40% 됩니다. 이건 지역적 특성인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무슨 뭐 그들끼리 모여 있어야 시너지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쩌다 맞습니다. 보니 그렇게 모여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서울에 있는 거는 완전히 하드코어 IT가 많은 거고 네. 부산은 헬스케어 비중이 오히려 더 많은 거고 예. 그 중간쯤 IT가 한 50% 정도로 딱 적당히 있는 게 항생테크. 적당히. 네. 항생테크. 반반씩. 네, 네. 그래서 진짜 용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코창반이라고 하는 네. 서울에 가셔서 코스닥 그 스타 50 지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부산 거 하는데요. 가운데 거. 심천의 창업. 예. 네.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헬스케어 쪽이 좀 더 유명하다고 봐서 이제 예. 가는데 그래도 훨씬 더 이제 차이넥스트로 예. 예. 항생테크는 조금 더 진중한 편이니까 나는 막 내리고 오른 게 크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 그런 분들은 예. 항생테크로 그냥 조금씩 이렇게 어차피 종목 고르는 건 굉장히 어렵죠. 뭐 네. 텐센트도 10% 예. 빠지는데 예. 그렇게 30개, 50개, 100개 묶어놓으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야 확 들어오는데요. 들어오십니까? 상해, 심천, 홍콩, 네. 서울, 부산, 제주, 네네 각각의 예. 코스닥 같은 게 있는데 예, 전문가들이 보시면 예.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돼 무식하게 설명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커창반, 네. 하이넥스트, 네. 항생,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가나다 순이네요, 그죠? 커창반, 하이넥스트, 항생.
공부 잘하셔서. 그러네.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사실 중국 기업을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니 영어도 어려운데 중국어는 더 어렵잖아요. 예. 그 사실 기업들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전문가랑 같이 하는 게 아니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이면 내가 미국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 네. 그럼 한 뭐 반 정도는 덜어가지고 이런데 그렇게 오늘 같이 많이 떨어진 날 사놓으면 네.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종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 ETF를 산다 각각에. 네, 네, 네. 지금 뭐 항생테크도 한국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뭐 심천도 한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지금 서울에 있는 그 하드코어만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아. 그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굿데이님 처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중국 시장이. 아 그러세요? 아 드디어 이제 저도 중국 시장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야. 투자자들 입장에 눈높이가 맞아요. 진작 나와서 해주지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 주식이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네. 꽤 여러 네. 번 그 중국에는 같은 종목이 네. 삼성전자가 중국 본토에도 있고 예. 삼성전자가 홍콩에도 같이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삼성전자 한 주가 중국 본토에서는 5만 원에 팔리고 홍콩에서는 4만 원에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프로님이 난 이해를 못해서 외웠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저는 맞아요. 네. 결국 이해 못하고 네. 그냥 그렇다고 외웠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방송을 보고 예. 홍콩 거래소에 있는 분한테 영어로 질의를 해서 답을 구해왔습니다. 우와. 네. 그러니까 Thank you, bro.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예. 네. 영어로 답변이 왔는데 제가 한국어로 해석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중국 본토에 있는 A주나 네. 삼성전자 홍콩에 있는 4만 원짜리 주식이나 예. 차이가 기본적으로 없다가 답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차이가 예. 없고 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썼거든요. 음흠. 아니 의결권이나 예. 뭐 배당 권리나 이런 게 다르냐? 없냐? 우선주 같은 거냐? 네. 우선주 같은 거냐? 아니다. 네. 답이 왔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 전혀 다르지 않은데 네. 그쪽 마지막 답변이 보통 이제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이제 홍콩 가서 영어를 좀 잘하려고 가는 건데 네. 영어를 부득이 써야 되는데 그쪽 답변에 테크니컬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테크니컬리. 예. 테크니컬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좀 엄밀히 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네. 예. 예. 거의 비슷해. 예. 예. 거의 비슷한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달라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가 다르냐면 예. 삼성전자가 그 두 주식을 예. 차이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스스로 기업에서 네, 자기가 의지로 지금은 다르지 않는데 언제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답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네 발행된 주식을 지 마음대로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지금. 그건 뭐 제가 거기 그 이유까지 질문 안 드렸는데 어느 날 너는 그냥 우선주가 되고 그렇게까지는 없다 아니겠죠. 이렇게 그렇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테크니컬리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 예. 이런 게 있더라고. 사실 그 본토에 있는 삼성전자랑 홍콩에 네. 있는 삼성전자 교환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있겠죠. 네, 교환이 예. 안 됩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일물일가가 형님이 안 하고 두 개 사용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방에 누워서 자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98년인가 뭐 제가 일본에 예. 그 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워크맨을 사러 일본에 갔는데 예. 일본 그 이제 전자상가에 가서 소니 워크맨을 샀는데 네. 소니 워크맨에 메이드 인 재팬 써 있는 게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두 개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90년대 후반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공장에서 만든 게 있고 예, 예. 중국에서 만든 게 있는 거였어요. 네,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하나가 5만 원이고 하나가 4만 원 정도 했어요. 그 가격 차이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일본 그 장사하시는 분이 이거 기능 똑같아. 디자인도 같아. 디자인도 같고 기능 똑같아. 조립만 이거 조립만 중국에서 한 거야. 근데 4만 원이야. 이거 사 이랬는데 결국 네. 저 5만 원이고 일본 거 샀거든요. 예. 예. 네. 왜냐면 메이드 재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차마 차이 만 원을 더 내고 그냥 재팬을 사게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데 앞으로는 다를 수는 있다. 네, 아주 엄밀히 말해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서로 교환, 예를 들면 여기서 사서 갖고 있다 저기다 파는 네.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비트코인에 김치 프리미엄 생기듯이. 맞습니다.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거래된 건 생긴 건데. 지금도 120% 130% 비싸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홍콩 친구한테 들은 거는 네. 이제 그러면 야 120% 130% 이렇게 비싸지면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은 네. 너무 저평가된 홍콩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을까? 그렇지 싸니까. 네. 예. 정답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20% 30% 올라가면 본토 네. 투자자들은 오히려 본토에 더 투자한답니다. 그 프리미엄이 벌어진다는 거죠. 더 벌어진다는 거죠 보통. 네. 한동안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네. 네. 역사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냥 외웠어요. 그거는 네. 뭐 어떻게 비유할 수는 없을 텐데 아파트도 네. 1층 가격, 4층 가격 다르고 맞습니다. 똑같은 아파트면 그럼 관리비 사무소도 똑같고 그럼 나는 뭐 싼 거 1층 살까 하면 팔릴 때는 또 더 팔 더 싸게 팔리니까 영원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대학에 이제 서울 캠퍼스, 지방 캠퍼스 다른데 졸업장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그럼 그런 개념인가? 뭐 아무튼 아파트가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런 차이다. 네네네. 하기야 시장에서는 그렇게 유지될 수 있죠. 네네. 좀 간략하게 홍콩 거래소 ETF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한국 ETF를 좀 하다가 홍콩에 갔으니까 네네. 이제 가서 이제 홍콩 ETF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홍콩 ETF 시장은 어떨까 이런 것도 좀 살펴봤거든요. 네. 이제 비교해서 참고로 이제 전 세계 ETF 시장 전체 규모가 보통 이제 8천조, 9천조 이렇게 됩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8천조 정도 되는 엄청 큰 규모인데 8천 개 중에 6천 개가 미국 거예요, ETF가. 예. 예. 네, 거의 70%가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천 남았는데 그 중에 1천을 유럽에서 가져갑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전체 8천조의 ETF 시장에 네. 6천조는 미국, 1천은 유럽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럼 나머지 1천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일본이 600 가져갑니다. 네. 일본이 600 가져가거든요. 네. 그럼 남은 게 400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 본토에서 보통 150 가져갑니다. 네. 네. 예.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콩이나 한국 이런 시장은 한국은 지금 ETF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네. 홍콩이 딱 비슷합니다. 55조 정도 돼요. 약간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ETF에 돈 부어놓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네. 홍콩이랑 비슷하다. 맞습니다. 그 정도다. 맞습니다. 많지는 않다. 맞습니다. 네. 뭐 중요한 게 아니실 수도 있지만 네. 홍콩은 ETF가 한국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한국은 2002년에 시작을 했는데 네. 홍콩은 시장이 1999년에 열렸어요. 그래서 해오고 있는데 예. 아직 한국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좀 덜하다. 네, 한국은 인기 빨리 불붙은 거죠. 최근에 1년에 엄청 그렇죠. 많이 붙었죠. 네. 지금 이제 전체 이제 보통 주식 시장이 꼭대기냐 아까 그 예. 얘기할 때 뭐 GDP 대신 시가총액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전체 그 나라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일매일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도 비교하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냐 할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2천 몇백 조라고 했는데 지금 하루에 거의 한 40조 정도 거래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보통 2%? 2%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2% 넘어가면 보통 이제 괄권이라고 예, 예.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는데 한국이 보통 작년까지는 네.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20조, 30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홍콩도 비슷합니다. 주식 전체 거래대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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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20조 정도 거래될 때 그 안에 한국은 한 5조 정도가 ETF거든요. 네, 네. 4분의 1이. 근데 홍콩은 20조 중에 한 1조 정도가 ETF입니다. 그러니까 고퍼스가 없나 보군요. 고퍼스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도 예, 그래서 고퍼스가 거래되는 상위 랭크에 있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네,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막 뭐 투자하신 분들을 막 이렇게 막 공격도 하시고 막 이러시지 않습니까? 네, 네. 홍콩에도 고퍼스가 있어서 홍콩 지수 고퍼스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 댓글창에서 놀리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막 많습니다. 그런 똑같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는 상장된 ETF가 거의 400개, 500개 있거든요. 네. 근데 홍콩은 아직 한 150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홍콩도 빠르게 우리나라처럼 ETF 투자자분들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네. 아직은 한국만큼의 이 기세로 그렇진 않아. 네 매일매일 네. 막 1억 주, 2억 주가 거래되는 종목들이 ETF에 있거든요. 한국에는 네네.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낮은 레벨에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홍콩에 있는 ETF 종목들 중에 당연히 한국에 없는 거 사실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넥스트나 네. 무슨 뭐 황생테크뿐만 아니라요. 요즘 뭐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이제 보실만한 상품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 없으면 예. 뭐 중국에 있는 뭐 테마형 ETF들이 많이 있죠. 예. 요즘 한국에도 요즘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 뭐 차이나라고 하면 나는 아까 서울, 부산, 제주도 싫고 전기차만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예. 차이나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만 모건 ETF도 있고요. 있겠죠. 그리고 클린 에너지라고 해서 차이나의 약간 친환경 요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네. 뭐 바이오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것도 있고. 홍콩에. 뭐 다양하게 있죠. 네. 그리고 뭐 나는 그렇게 테마만 묻기 싫고 약간 그냥 뭐 두리뭉실이지만 약간 신경제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뭐 5G도 좀 섞고 뭐 소비재도 좀 섞고 예. 여러 개 섞고 싶다. 막 은행이나 이런 거 좀 빼고 오래된 네, 거는 네. 뭐 그렇게 하는 뭐 신경제 이런 ETF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예. 사실 이제 살펴보시면 100 종목, 100여 종목, 150여 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증권사 요즘 다 주식창에 다 보실 수 있어서 쭉 한번 보시면은 홍콩 ETF들, 네, ETF들은 예. 그 안에 종목들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시면 해외 주식 할 때 홍콩의 ETF들도 보면 네. 꽤 중국 투자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홍콩은 홍콩 달러로 굳이 바꾸시지 않으셔도 네. ETF들이 대부분 미국 달러로도 거래가 됩니다. 아, 그 미국 주식 하던 창 열어서 바로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환전해 놓은 돈으로? 예, 환전해 놓은 돈으로. 그렇겠죠. 창은 다르지만. 창은 다르지만. 네, 미국 주식 파셔서 달러로 들어있는 거를 홍콩, 예. 홍콩 달러로 바꾸지 않아도 미국 가나다? 달러로 ETF로 대부분 사실 수 있습니다. 홍콩이 저 고정환율제 하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겠죠,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ETF 중에 개인적으로 그냥 애정하는 뭐 하나 종목 아니니까. 네. 한번 골라주시죠. 예를 들면 나는 요거는 우리 딸 하나 사주고 싶더라 하는 거 없어요? 저는 계속 그 차이넥스트. 차이넥스트. 네, 한국에도 있고요. 상장된 종목들이. 순환맛 코스, 중국 코스닥. 네, 저는 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네. 왜요? 왜? 여기 CATL 있고 바이오들이 많아서. 뭐 바이오, 그러니까 뭐 매서 의료, 뭐 이렇게 한국에서도 예. 유명한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 예. 100종목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어서 요즘 뭐 한국 ETF에서 보시면.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헬스케어로 바이오가 있어서. 그럼 하이넥스트에만 투자, 그거 따라가는 ETF가 한국에는 없습니까? 한국에도 있고요. 예. 네, 홍콩에도 있고요. 다 그럼, 있습니다. 그럼 한국 거 사죠 그냥 마음 편하게? 한국 거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거 사셔도 되고 예. 이제 미국 달러로 바꾸실 거니까 말씀드린 게 처음 시작한 취지가 아, 알겠어요. 한국에 50%는 하시고 달러 나머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미국 주식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가져가셔도 알겠습니다. 나쁠 게 없다. 언제 한국 오시면 네. 또 격리될 거 아니겠습니까? 격리하고 예 네, 그렇죠. 그죠? 네. 저희 쪽 자주 나오세요. 격리하는 동안에는 뭐 할 거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 홍콩 거래소에 한국 분들이 계세요. 네. 한국 직원이 예. 홍콩 주식 시장에. 네. 그리고 참고로 홍콩 거래소는 홍콩 거래소 안에 상장돼 있는 주식입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거래소 자체가 상장이다. 예, 상장돼 있습니다. 그 해외 맞는 시죠. 해외 맞죠. 증권사 오르는 거랑 비슷한 이유로.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수료 먹으니까. 똑같죠. 예. 네. 근데 그 거래소 안에 한국 분이 계신데 그 직원분이랑 한번 와서 네. 아까 뭐 찍어달라고 말씀하신 어떤 ETF나 혹은 어떤 종목들이 예. 주목받을 만한가 한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뭐 할 게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TF는 그냥 종목들 중 이렇게 딱 한 바구니 받은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종목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ETF가 더 빨리 녹는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저희는 실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냥 ETF라는 고무줄로 묶어놓은 거고요. 예. 주식들 다 넣고 그냥 100개 묶어서 이렇게 ETF 만든 거니까 똑같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내일 또 중국 주식 오르는 거 아닌가 또. 자 오늘 오랜만에 예, 프리미어 파트너스로 적으로 옮기신 김찬영 이사님 나오셔서 중국 주식 뽀개기 해주셨습니다. 저 요거 따로 모아서 자주 돌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